드디어 올 것이 누구야 말았습니다. 이재동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드디어 지난해 프로리그 08 공모시즌 1라운드 마지막 2차, 7주차 마지막 세트 경기를 통해서 이곳 블레더우스 세븐게임 시원한 센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자, 과연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재동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청풍병원에서의 첫 번째 경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나란히 놓여있네요. 이곳은 청풍명월 11시. 아, 굉장한 모양인데요, 이재동 선수. 네. 11시 지역에 이재동 선수, 11시 지역에 이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성훈 선수 여유가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들고 게임 자체를 정말 순수하게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선수였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말도 안 걸었습니다. 대회장에서도 사실 대화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적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제 스타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성훈 선수는 들어오면은 아, 이제 들어왔냐고 얘기도 좀 건네주고 참 그 즐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랑곳하지 않고 별 만들고 막. 네. 참 특이한 선수예요. 네. 사실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재동 선수는 그렇게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인사만 딱 하는 정도였는데, 네,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이성훈 선수, 이재동 선수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2대2 동점으로 르카 부어주와 삼성전자 칸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입구를 막고 시작하네요. 이성훈 선수가 입구를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전일지 아니면 메카닉일지. 최근 들어 정말 프로게이머들이 저그전에서 메카닉 빌드를 많이 선보이다 보니까 공개방이라고 하죠. 배틀넷 서버에서도 웨스트 아시아 다 모든 서버에서 테란들이, 테란 유저분들께서 메카닉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알리아.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이재동 선수가 사실 이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를 상대했을 때 바로 저그리고 초반 그 선수 포지션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게스트 채치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 메카닉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지 혹은 투스타포트 레이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일단 이재동 선수는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서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스럽게 가네요. 이재동 선수는 앞마당 확장 후에 드론까지 한 개 더 두르면서 이재동 선수가 이상훈 선수가 초반에 뭐 8배럭스라든지 빠른 배럭스는 안 할 거다 라는 좀 과감성을 빌드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참 그 이재동 선수가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물론 상대방 그런 테란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의 아, 와! 정진태. 예. 드리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채치. 확실히 그런 테란 유저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예측을 못하거나 100% 생각을 못하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재동 선수는 운영이라든지 컨트롤로 극복을 하면서 승리를 챙기는 모습이겠죠. 자, 스리해철이고요. 드론이 나갑니다. 정찰. 드론이 나가요. 드론이 왜 나갈까요? 드론 12시 합니까? 12시 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팩토리? 이야! 네, 이건 와사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자기가 오거든요. 위로 올라탑니까? 아, 일단은 마상대. 야,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그 연습이 좀 되어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입구를 막았으니까 완성 안되겠죠? 확실하게 뭐든지 다 대비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와, 완성이! 야야 아우 저 야! 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황급히 SB 조입 기어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뛰어가고요. 아, 이거는 그냥 지워야 돼요. 그냥 지워야 돼요. 예, 완성시켜야죠.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완성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글링을 어떻게 막나요? 아, 입구 막았죠. 입구를 막았죠. 벌처, 벌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글링 이쁘게 세워서 홀드 시켜놓으면 나오자마자 잡힐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홀드를 띄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할 게 뻔합니다. 투스타 내지는 뭐 할 게 없거든요. 체란 입장에서. 야야 벌처가 나온다. 예측하지 못하게 분명히 이재동 선수를 한승엽 선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글링을 이쁘게 세워서 그 뒷공간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그 구멍이 아니었어. 그쪽에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옆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더블 커맨드를 가게 되네요. 예. 어쨌든 갑니다만 13킬. 야. 야. 하지만 상황이 이재동 선수에게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지 팩토리까지도 무난하게 발견한 데다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저거는 다섯 킬이 그냥 헌납한 겁니다. 네. 저도 상관없다는 생각하에 그냥 던져버린 거고. 계속 추가한대요? 네, 3회 처리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는 무탈리스크 테크까지는 이상호 선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까워요. 기타한테. 비타리스크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기타한테. 예. 근데 바이오릭 테크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 땡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상호 선수가 전지 패턴이 실패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뭐, 예, 본진 쪽에서 레이스라든지 뭐 콤보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팩토리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11시 반 지역에서 팩토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성에서 내려앉혔네요. 방업됐고 네, 앞마당을 좀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 좀 늦게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아,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 바이오믹을 지금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 중요한 건 정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됐어요. 벌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됐어요.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 다행히 레어가 지금 배고 있는 상황에서 정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재동 선수가 있어 다행이죠. 네. 자, 벌초 하나가 휘쪽까지 이성훈 선수의 벌초입니다. 굉장히 야.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뭐 레이스를 할 수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지은과 동시에 벌처가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의 준비대는 좀 빨리 올려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 선수의 운영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야, 팩토리가 몇 개입니까? 저기 베르스가 4개의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가는 것 같죠. 자, 팩토리는 귀환하고 있고요. 체력이 쭉쭉 조금씩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내려앉지 못하고 있는 커맨드 센터. 야, 이재동 선수가 무난하게 레어를 정상적인 타이밍에 눌렀다면 지금쯤 타이밍에 무탈리스크까지 좀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상호 선수가 오늘 심리전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그 점을 염두에 좀 뒀던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 강박 정말 좋고 이성훈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정말 에이스 결정전 나온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 있습니까? 아, 파이어맷 둘. 네. 흘렸어요. 아. 네. 자, 시간차 공격! 하지만, 방어가 철저하고, 어찌됐든 이재동 선수는 이제 상대 체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죠. 네. 자, 일단 커맨센터 내려앉힌 상태 바이오닉이 힘을 주고 있는 네. 이성훈 선수입니다. 저글링을 더 눌렀는데요. 지금 한 두 부대 반 정도 이만큼 더 있어요. 네, 두 부대하고 한 세네 마리 정도 되는 병력으로 보이는데 저글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잡아먹습니다. 바이오닉이 함께라면 충분히 바이오닉.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퍼메어스라 할지라도 아예 그리군요. 그래도요. 예, 이게 굉장히 아까운 병력 잃은 거거든요. 상대방의 무탈리스크 뛰기 직전이기 때문에 적응에 의해서 바이오닉 병력이 줄게 되면 굉장히 압박스럽습니다. 야, 이재동 선수가 그래서 무서운 선수예요. 자, 오킹 파이어 히어로. 아, 근데 이거 네, 바꾼 병력 좀 무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약간 무리수를 뒀지만 어쨌든 테란의 병력을 줄여주는 데는 성공했고 네. 무탈리스크 타임이죠.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무리하면서 마린 숫자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나는 무탈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린 숫자가 줄여주면 충분히 자신의 쇼타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7시 쪽에 확장을 하고 있고 병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포베라스 병력이 쭉쭉 나오고 있고요. 병력을 좀 진축시켜서 상대방의 무탈리스크의 움직임을 자신의 병력 근처에 두겠다는 예, 움직임인데 그렇죠. 예,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네. 자, 해체 다섯 개. 예, 게다가 히드라이스크가 좀 빨리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7시 쪽에 옮기면서 자, 이거 잡아먹는 마린이 많지 않거든요. 매딕이 네? 비율이 좋지 못합니다. 매딕이 아까 오고 있는 모습 보였었는데 예, 매딕 3개 정도에 이제 마린이 한 8개 이상이 돼야만 무탈리스크 지금 시작부터 좀 상대할 수 있거든요. 입구 쪽, 입구 쪽 조심해야 돼요. 입구 쪽에서 머리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말이죠. 자, 터렛을 네. 쌍으로 짚고 있는 본진 들어가야죠. 빈틈이 좀 있는데요. 예, 여기는 본진의 터렛이 없어요. 터렛이 없어요. 야, 이거 많이 움직이겠는데요. 네. 자, 이런 선수는 마린 줄여주는 플레이도 좋은데 예. 야! 야! 예? 파이어빌. 예. 아,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마린의 공일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타리스크를 막는다는 굉장히 큰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고, 지금 저글링까지 던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리까지 잡아먹게 되면은,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이거, 예, 이제 볼 수 있어요? 잡아먹힙니다, 이거! 그렇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사실 본인의 터렛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재수 선수가 자꾸 머리를 줄여주는 거는, 어쨌든 상대방의 이런 진출 타입, 자, 잡아놓으면은, 네, 자신이 충분히 경기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패드 뮤턴스 마리다 몇 킬, 다 됐어! 반대 경기 몇 킬, 몇 킬, 저, 마리다 몇 킬! 아, 앞마당 쪽에서 바이올린 백력을 좀 잡아먹기 위해서 무리한 움직임을 두다가 무타리스크를 다 잃어버렸고, 예. 아, 이렇게 때문에 이상호 선수가 테란이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렇죠. 7시 그리고 드론이 몇 킬입니까? 저거 파이어벳 좀 찍어주세요. 저 7킬! 아~ 저 7킬! 7킬 저거! 이거 파이어벳은 이렇게 예. 저글링을 잡아주고 스탑 넣고. 스탑 넣고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가다 만나요? 가다 만나요? 가다 넓고. 만나요? 가다 아~ 만나요? 자, 아~ 네, 잘 안 됩니다. 이재동 선수 예 공이랑 됐고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이상호 선수가 이끌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노스캠프라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온다가도 치명적인 포메럭스거든요. 맞습니다. 예. 탱크도 타고 있거든요. 원페이 되어 있거든요. 예, 센터 쪽을 장악하기 시작한 쪽은 이상호 선수고, 이상호 선수가 앞마당 쪽으로 돌격하네. 그렇죠. 스캠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상호 위기. 예, 이거는 잡아먹겠네. 아, 얘 못 잡. 타이밍이 좀 좋게 덮쳐야 되는데요. 야, 저 위로 올라갑니다. 셀토 숫자는 없고 매직 숫자는 맞기 때문에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미쳐만큼은 얼마인지 이겁니다. 야, 이득 엄청나게 봅니다. 이득 엄청나게 봐요. 예, 계속해서 안마나으로 변경. 정말 달려오고 자. 예, 이상호 선수 한번 거슬고 추스르고 예예예. 예, 예. 예, 탱크를 제외한 지금 패트리에 에돈이 붙었나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예. 이제 탱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간 병력으로 상대의 널커 숫자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메딕 한 번만 추가해주고 베스를 끌고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7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모든 거를. 네, 이상호 선수가 체제를 아예 SK 체제로 잡았네요. 2엔진 메일을 빨리 올리면서 업그레이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네. 스타포트도 하나 더 늘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체제 자체는 지금 이재동 선수에게는 쥐약입니다. 자, 라바가 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놀고 있을까요? 네, 상황을 체크해주고 한 번에 무엇을 뽑을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을 예. 좀 추가해주든지 아니면 예. 저글링을 추가해주든지요.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도 진출을 하면서 멀티 쪽을 공략을 가지 않을 거면 드랍십으로 가도 되고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정말 꼬여버렸습니다. 초반부터 아, 상대방의 전체 네. 팩토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하게 시작한 건데 네. 레어가 정상적인 타이밍에 터지지 못했고 1급수적인 스타팅 포인트 하나 가져가긴 했지만 정해진 타이밍에 드론에 상당수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예. 그 결과 테란의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병력에 의해서 피해를 좀 입기도 했고요. 네. 여러모로 이재동 선수가 테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대목에 그렇죠. 잘못하면 또 드랍시가 하나 쑥 날아가가지고 만약에 7시 뚝 떨어진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예, 7시 뚝. 아, 투스타포트 아~ 저거 뭐겠습니까? 저쪽에 하나는 드랍시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 예, 예. 뭐, 베슬이 쌓일 가능성도 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성호 선수 테란 입장에서는 SK 체제로 가닥을 잡았을 때는 기본 4베슬까지는 눌러줘야만 상대방의 럴커라든지 오탈리스크 이런 병력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위험한 타이밍은 2일업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잠시 후에요. 왜냐면 챔버가 아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 챔버가 지금 이재동 선수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있겠지만 업그레이드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어요.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됐네요. 네, 예. 지금 타이밍에 사실 드론도 계속 꾸준하게 추가를 해줌으로써 병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인데 이성훈 선수는 지금 추가되는 병력이 뭉치게만 되면은 충분히 한타 싸워볼 수 있고 기회 잡을 수 있어요. 아, 저 베슬이 상당히 까다롭게 러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전에서 이런 SK 체제는 탱크 없이 움직이는 체제는 병력이 굉장히 자, 예.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거기 얼마 됐어요? 거기 얼마 됐습니다. 예, 탱크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탱크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의존도가 베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싸고 있는 중이야. 자, 확실히 아 지금은 들어가는 거 무리야. 지금은 들어가는 거 무리입니다. 2업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아직 자리가 너무 좁고 길목이 네. 너무 좁고 럴크 숫자가 많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든 디팔로 나올 때까지만 버텨주면서 지금 멀티로도 사실은 승리를 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승리를 하려면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요. 앞마당을 7시 지역에 앞마당을 하나 더 가져가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성호 선수가 먼저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라이더스 커너를 7쪽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좀 많이 쌓여있는 이성호 선수. 자, 병력을 돌려서 7쪽 갑니다. 아, 유병진에서 준이에요.
자, 그리고 네, 어떻게든 지금 포켓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예. 이거 안 되는데요? 예, 베슬 좀 빠졌습니다. 예. 공격 방해력도 있는 상황? 지금 베슬 주자 주플레이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럭스가 많기 때문에 머리 숫자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도 다시 추가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베슬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힘이 그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으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또 SCB와 드론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넣고 다섯이 커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포켓스 확보하기 전까지는 방어전을 셋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배슬 두 개 안 잃었으면은. 아, 그럼요. 이레데이터 그냥 내방 싹 걸어주고, 멀티 그렇죠. 저지시켜주고. 쫙 들어가고. 그렇죠.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안 봐도 상대방이 투스타포트 올리면서. 아, 배슬 크루저. 자, 위쪽으로 찍어드리네요. 이상훈 선수가. 가면서 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네.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상대방의 포켓을 무난히 주면 안 돼요. 이재동 선수는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그런 정신력이 약해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성훈 선수가 지금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다는 건데 그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흔들리게 될지 몰라요. 자, 베럭스는 6개 그리고 피지스를 달리고 난 이후에 스타포트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어가고 있는 쪽이 테란이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저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재동 선수 공격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디파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디파일러의 다크서브 상대방이 안 맞아주게 한 번씩 풀어줘야 돼요. 베슬이 있기 때문에 스탑날거일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리고 컨슈머에서 들렸고요. 중립금을 깨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재동 선수가 7시 앞마당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죽였다면 여기서 디팔러 패스 살렸어요. 살렸고 플레이그 플레이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훈 선수가 만약 배틀 크루저를 눌렀나요? 배슬이 더 추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 배틀 뽑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이게 이성훈 선수가 지금 배틀을 누를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멀티가 사실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지 피직스랩게 딜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예, 테란도 분명히 두 번째 멀티까지 가져간 데다가 3캐스 확보했고 테란의 바이오닉 밴드들이 저그의 별것들을 업그레이드로써 양으로서 압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적어도 어찌저찌 4캐스까지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산 방위력 돼 있는 이성훈 선수의 병력이고요. 아, 최소한 7시 앞마당 지역을 파괴해주고 배틀을 가는 거랑 말씀해주신 그렇죠. 대로 4가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배틀을 가는 건 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지금 울트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재동 선수는 그리고 디파일러 플레이그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틀 크루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의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저그전에서 배틀 크루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병력들로 확실하게 7시 쪽 앞마당을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일까요? 자, 예, 배틀 활용에 따라서는 7시 쪽 앞마당을 언제든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계속 거르고 있습니다. 원급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 배틀 크루저 보여주네요. 네, 보여주면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배틀 크루저 잘 지켜내야 돼요. 그렇죠. 저게 비트비거든요. 공백이거든요. 저거는요. 네. 럴커 4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이더스 커널 타고 와가지고 저글링이든지 럴커든지 선크콜을 늘리든지 디파일러 와가지고 다크선 뿌리든지 막아줘야 돼요. 이거죠. 아마다 밀리는 순간 버틸 힘이 대항할 힘이 그렇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배틀 크루저의 힘이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밀고 가는 이성훈 선수 패스와 함께 밀고 가죠. 플레이그 혹시 플레이그 여기 밀리면 이재동 선수는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보호건데요. 자, 그래서 다이스컨을 타고 넘어가는데 좀 늦었는데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요. 많이 늦었습니다. 패스에 깨졌고 깨사라지 추가됐고 여기 플레이그 아 저기 다크도 1위 다크도 플레이그 아예 네, 한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지금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지금은 오히려 배틀크루저 더 생산할 만합니다. 배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어떻게든 멀티 한 군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력이 아, 디파일러 아, 럴프 한기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5시 반 지역에도 들켜가지고 원래 거기 몰래 멀티하고 있었는데 가서 쓸고 왔어요. 추가 멀티가 이재동 선수에게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동 선수 7시 앞마당 파괴당하고 이성훈 선수 2시 지역 지금 돌아가면은 맞습니다. 얘기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는 테란의 멀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쩌지 7시 앞마당 다시 재건하고 디파일러의 플레이그 활용해가지고 배틀 크루저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멀티 쪽에 타격을 줘야 돼요. 예, 마나 업그레이드까지 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와 서운 동시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소수 병력을 가지고 계속 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역시 어떻게 할 줄 아는 선수예요. 자, 두시. 두시. 그렇죠, 좋아요. 아, 근데 확실히 배트 크루저가 두 기밖에 안 돼도 확실히 위협적이에요. 부담이죠. 왜냐하면 세대, 지금 세대. 야, 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게스가 지금 세 군데에서밖에 채취를 못 하는데. 스폴지로 배틀크루저를 잡으려면 꽤나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플래그를 많이 묻혀놓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좀 배틀은 배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디팔러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스폴지를 많이 뽑게 되면요. 배슬 이렇게 까다롭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데. 일금수적 앞마당을 확보하면서 자켓을 좀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성훈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이 플레이는 정말 100점 만점입니다. 네. 네. 자, 이재동 선수가 호랑호랑하게 별 5개 가기를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울트라 리스크는 억지로 놀라낸 거예요. 억지로. 그렇죠. 저 울트라 리스크 잃으면 경기 뒤집기 예.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울트라 리스크라 할지라도 지금 프론트레이드가 된 바이오넥션이 되기 때문에 다크스와 뿌려지지 않는 이상 이런 염치를 잡아먹어도 말이 안 됩니다. 지원사가 넘겼습니까? 자, 울트라가 동약이 될 것인가? 이 경기 야마토 공포대학과 울트라를 굽고 있습니다. 예, 스커즈로 베슬 유격도 불가능하고요. 아, 이성훈 선수의 배트크루저가 정말 위풍당당해 보이는데요. 바이오닉 병력이 업그레이드 풀 됐죠 지금. 아, 여기 이 병력 여기 쪽 커맨센터 3이요. 예, 센터 쪽 커맨센터도 다시 내려앉아 성공을 했고요. 뽑을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저글링과 울트라이스크 뿐인데 사실상 울트라이스크가 지금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배트크루저와 마린 메딕인데요. 네. 그렇죠. 자, 확실히 이성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성훈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역전 당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야, 이성훈이 이거 잡는 건가요, 분위기가? 네.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역전을 만들어내려면은 울트라이스크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바이오 경력과 싸움을 해주면서 있는 배스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역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거 날아가는 것도 데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노스 반적이 몰래 볼티라는 것 같아요. 아, 울트라 일단 맞고 시작하는데. 네, 스커지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벙커 여기는 최소화 마비를 시켜내야 돼요. 그냥 아예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리페어 그리고 메딕 붙고 해시 붙고 뒤에 사격하고 울트라냐 아니면 벙커냐 울트라냐. 아, 역시 울트라는 그렇죠. 네. 하지만 예. 배틀이네요. 커맨센터는 잠시 뛰어내 그만이고요. 배틀은 언제든 마나가 차면 재활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마나 차오른다. 예, 스커지 예, 지금은 네. 스커지로 배트크루저 제거하는 것도 1위에요. 예. 원샷. 2위밖에 안 되는데도 1위에요. 원샷. 야! 예. 야! 와. 스커지는 접근 불가입니다. 정말 다수가 아닌 이상 원샷 원킬이에요, 스커지는. 배트크루저에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너무. 그래도 포켓즈? 예, 포켓스 확보했고, 디팔로의 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예, 버틸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병력! 두시 쪽을 무조건 띄우면서, 포켓스 유지시키면서, 배트크루저 막아줘야죠. 자, 당분간은 무시해도 터진다. 자, 두시 쪽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기서 머물선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지켜내야 되고요. 아, 그냥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7시 지역 아까당을 지켜내지 못하면 저쪽 지역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7시가 아픕니까? 그렇죠. 7시가 아프죠. 자, 벤트를 던져주고 7시! 예. 아까 전에 벤트 크루저로 라이더를 커너를 깼어요. 그렇다는 것은 7시를 지킬 수 있는 병력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커맨센터는 잠시 띄우면 됩니다. 네. 네, 이 병력들로 상대방의 지금 이재동 선수가 필요한 건 멀티 견제지만 상대방의 병력을 완전 압도해야만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가 떴고 도시가 마비 됐고 그리고 7시가 나락이 일복전 누가 넣습니까? 아, 나이자스 커널이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지원병력이 오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테란이 베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병력들 7시 지켜가면 늦습니다. 어찌 그냥 들이 붙는 거예요. 다 밀어야 돼요. 다 여기를 싹 들자면 이재동 선수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야, 확실히 이재동은 이재동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구체야. 자, 이거 아니 근데 근데 다섯 시만 이거 지금 예, 배슬이 테란이 배슬이 있게 되면은 결국 자 배슬이 어디가 아 여기 와요. 예, 여기가 있고 지금 이재동 선수 5시 반이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시가 돌아가고 있고 네, 근데 결국 가스 부족난에 가난에 시달리는 저구가 저 배스를 잡지 못하는 이상 결국엔 차라리 그렇죠. 지금 기적한 스폴드가 날아와서
배틀과 다른 낙타 거지다가라 배틀크루저를 지금 제거해 주면은 자 위아가 안 보이네요. 가렸어요. 위에 이재동 선수는 앞마당에 미네랄 덩어리가 그래도 있어요. 아 이거 수동성 예. 아, 예 이재동 선수가 정말 최고의 선택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 배틀들을 다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네. 아 그리고 다수가 들켰어요. 이재동 선수의 시간이 아. 없어요. 배틀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태란의 병력 찾아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정면 대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배틀이... 안 싸우죠. 이성훈 선수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아... 이성훈 선수의 살림 사냥 볼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지 인구수가 아... 확실히 병력은 이성훈 선수가 많아요. 멀티가 많고 반면에 이제 이재동 선수가 멀티가 지금 다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미네랄보다도 게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무탈 보였어요 방금. 아 저도 올려 훨씬 넘기 아 봤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눈치 챘어요. 아 도망가는 패스 열심히 도망가는 패스 훨씬 넘기 됐다. 자 무탈 시간입니다. 아우 예 아 표창을 하나 던지긴 던졌는데 예 멀티 없어요. 양 선수 모두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배스를 다 줄여줘야 돼요. 저 15킬 아까 13킬짜리였는데 꾸준히 저기서 묵묵 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배트 크루저 한두 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자 무찰리스크로 아 배틀이 많네요. 아, 쌓였네요. 배틀 확실히 쌓였어. 이성훈 선수가 배틀 크루저를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좋았네요. 혹시 아마추어? 예. 근데 사실 배틀 크루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기도 한 건데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배틀 크루저에 의해서 경기가 좀 이성훈 선수 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예. 뮤탈리스크 아, 어디 있나요? 네 예, 이제는 배스를 잡아도 문제예요. 그렇죠. 배틀 크루저가 4기 이상이 됐거든요. 아, 이재동 선수가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배스 배틀 배짜 돌림들이 아주 끔찍거리군요. 그렇죠. 아, 자 레어 하이브가 깨집니다. 하이 어우 레어 보이는데요? 요거를 사냥. 네 커맨센터는 띄우면 되고요. 그렇죠. 정말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정규가 프로토스를 상대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자, 엘리시키 생각으로, 네. 네 아웃시키 생각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의 병력, 건물만, 병력이랑 상대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찾아다닐 텐데, 테라는 띄우면 그만이죠. 그렇죠. 자, 이거 이재동 선수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네. 이제는 급투거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있는 멀티 제압 당하면은, 이재동 선수도 힘을 못 쓰죠. 아예 못, 팀 모습이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이재동 선수 지금 땀을 뻘뻘 흘렸어. 아, 오늘 2승을 챙기는 선수가 이성훈 선수냐, 이재동 선수냐 하는 순간에 이성훈 선수가 결국은 르카프 선수를 상대로 2승을 챙겨. 아, 나 잡아! 야, 맞다! 야, 멋있네요. 양 선수의 첫 대결에서 아.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풀업 찍었고요. 예. 머리들 풀업 찍었습니다. 오버를 사냥. 확실히 이성훈 선수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정말 강한 저그 유저들한테 너무 강. 그것도 원칙적이에요. 네. 전공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 네. 선수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자신 다 파괴 될 때까지 안 나갈 것 같은데 나갈 싫을 텐데. 예, 예. 아 정말 사실 이제... 그 예. 저그 유저들이 배틀 크루저에 당하죠. 약간 또 지혜. 이승원 선수, 그리고 이승원 선수 독해이다 삼성전자 칼을 1인을 잡아랍니다! 야, 그 삼성전자 칼에서 그 투컵이 없는 허영구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얻는 그 자리를 이승원 선수가 2승을 챙겨주는 것도 그것도 정말 강한 르카프 우드 팀을 상대로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승원 선수가 큰 일을 해냈네요. 뭔가 나오나요? 큰 거 하나 나오나요? 나오죠, 예. 나오죠! 신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원 선수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성훈 선수도 별 4개 발견됐고요. 아 이거 정말 사실 이재동 대 이성훈 그러면 이성훈 선수가 그렇게 잘 나가지만 쉬운 게임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